안녕하시죠? 비가 왔다 해왔다를 계속합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서 좋은 점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덥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지금 해롭고 있습니다. 장마가 뭐 상당한 그 오래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글쎄요, 저도 뭐 나이가 작진 않은데 제 나이 또래에서 상당히 그 피해가 심해요. 이렇게 비 피해로 사람이 이렇게 죽기는 많이 죽긴 또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세상이 그렇게 뭔지 지구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보면 오늘 같은 날에는 비가 오는 날은 옛날엔 비가 오는 날엔 수제비를 해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는 만두를 해먹는다고 합니다. 머릿결 참 이쁘시죠? 뒤로 이렇게 샥 남겼습니다. 남겼고 여기는 어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살이 살짝 보이고요. 옷이 여기서 있는데 굳이 옷에다가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예. 이쪽 현 머리 올라갑니다. 예. 지금 오늘은 이 아름다운 부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커플입니다. 다정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눈.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반짝반짝 빛납니다.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머리가 상당히 이쁘게 내려오셨어요. 지금 진한 색깔 들어가도 되겠어요. 예. 여기 귀걸이가 살짝 보여요. 귀는 안 보이지만. 옷은 여기서 이렇게 진한 옷입니다. 진한 옷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머리가 막 엉켰어요. 뿌리쳤습니다. 이쁘게 뿌리쳤어요. 예. 자, 됐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저기 같이 오신 남구님도 그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제목이 선단동입니다. 선단동이라는 키워드를 했어요. 그리고 남구님께서는 예, 왕방산 되겠습니다. 왕방산님과 선단동님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두 분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시면 예쁜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선단동 그리고 왕방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사인 집어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왕방사님 또 그려드려요.